고린도전서가 사랑장으로 원래 유명한 유명해요. 이 아, 여기에서는 그렇더라고. 우리 월드컵 중에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최고죠. 그러니까 맞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또 김복규님도 모처럼 또 함께 미국 갔다가 귀국 참여해주셨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우리 강의는 고린도전서 4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랑에 대한 것인데 에로스적 사랑인가 아니면 아가페적 사랑인가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강의 혹 기억나시는 것 있습니까? 예. 저는 이 전 수업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랑이 없는 은사는 그 차일드시고 사랑이 있는 은사는 차일드라이크다라는 예. 유치한 것과 어린이다운 것을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네요. 예. 저는 은사를 참된 은사 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 자랑은 되는데 공동체를 살리는 덕이 나타나는 은사가 아니고 자기만 자랑하는 은사로 이렇게 전락해버릴 위험성이 늘 있기에 사랑이 있어야 은사도 은사될 수 있다. 네, 저는 믿음은 알았을 때, 소망은 현실에 참여할 때 끝나지만 사랑은 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보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아는 것으로 다 통합이 될 수가 있고 소망도 그렇게 기다리던 것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아, 다 이루어졌네. 다 함께 누릴 수가 있네. 이런 축복의 자리에 들기 때문에 그런 우리 귀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45강 에로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예,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조금 사랑에 대한 시를 한 두 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원태연이라는 분이 쓴 아라라고 하는 것인데 서현미님 한번 천천히 그 느낌을 갖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아라, 원태연,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예, 누구의 사랑이 더 큰 사랑일까요?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는 사람과 늘 생각을 너한테만 하다가 가끔 딴 생각을 하는 사람. 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생각 속에 상대방을 담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사랑이 큰가 작은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을 할 때 어머니가 하는 말씀하고 비슷하잖아. 야, 난 내 생각만 하고 있어. 가끔 딴 생각을 해. 근데 아들은 엄마, 난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가끔 엄마 생각을 해. 그런 표현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환의 그리움이라고 하는 이 사랑에 관련된 시가 있습니다. 이건 남자인데 이건 한번 홍가람님 짝사랑을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움, 유치환,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임은 묻같이 까다갔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예. 이 짝사랑하는 여인이 내가 아무리 편지도 보내고 사랑의 상징을 표징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까딱 않습니다. 그러면서
짝사랑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움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싶은 것이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뇌리 속에 그 사람의 연상이 그려지는 게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김보교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임신해서 그 아이를 고통 속에서 출산하는 그런 아픔을 갖고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근데 혹 여인이 어머니가 그런 아들을 잊어먹을 수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 하나님은 늘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윤정님 네. 읽어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인간에게 당신과 함께 이야기하는 기회를 주셨고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떠나갔을 때에도 인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와 함께 대면하시면서 스킨십을 하셨습니다.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뭐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사랑한다, 사랑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에 의해서 살고 사랑에 의해서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생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저절로 던져진 존재 속에서 생겨진 게 아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너무 소중해서 사람은 사랑 때문에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반대로 사랑 때문에 상처도 받고 안타까움도 슬픔도 탄식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의 인격과 나라는 인격이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서로가 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거절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이 외로움의 경험을 내가 견딜 수 있어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한 해 만 명 이상씩 한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자살을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랑의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거절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야.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혼자야. 그러면서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아니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생겨요? 생명의 에너지가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맞아, 인생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인생은 소중한 거야.
인생은 내가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소중한 삶의 자리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슬프다 그럴까요? 힘들다 그럴까요? 좌절이 되는 그 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내가 하는 사랑, 내가 받는 사랑, 여기에 다 결핍이 생길 때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것이 내게 무의미하게 다가와요. 그러면 내 인생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인생 낭비했구나.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자기 삶을 내팽개쳐버리는 위험성으로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랑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은 그냥 빠지는 거야. Falling in love. 그죠? 네. 그 가사에도 그런 게 있죠. 어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와? With.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사랑에 빠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야. 그냥 주관적인 경험이나 황홀의 감정에 매몰되면 그냥 사랑이 일어나는 거야 하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것은 시작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전체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사랑은 그냥 감성적인 거야. 뭐 사랑을 내가 의지적으로 한다? 아 이건 아니야. 사랑은 그냥 낭만이야. 이 로맨스야. 그래서 내 감정이 콩닥콩닥 뛰면서 설레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사랑인 거지. 그런 거 없으면 사랑이 아니야. 그렇게 또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은 유약한 거야. 사랑이 뭐가 강해? 사랑은 정말 의존하는 거, 내 선택도 자유도 없이 노예적인 맡김으로 아 그렇게 내놓는 착한 것이 곧 사랑이야 하고 사랑을 강력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곡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희생을 강요하는 게 사랑이야. 사랑은 자발적인 게 아니야. 억지로 하는 거야. 강제로 하는 거야. 그래서 가끔 부모님들이 내가 너 왜 낳는지 몰라. 너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그런 부모님의 말씀은 치명적으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거기에는 부모님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너를 사랑한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이 너를 키운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을 꽃필 수가 없어서 하고 억지적인 강제적인 희생으로 사랑을 포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부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본질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사랑이란 뭘까요?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이 동반되는 용기 있는 마음의 태도와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도 그래요. 부모님과 자녀와의 사랑도 그래요.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도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그런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어쩌다가 믿어진 게 아니에요. 네. 용기 있는 자가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내가 신뢰할 때 용기가 없으면 이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다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평생 가도 아내를 다 몰라요. 평생 가도 남편을 다 몰라요. 그런데 내 아내에게 신뢰를 주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과정 속에서 배워나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이 연애한다 그러면 제가 박수를 쳐요. 왜? 사랑의 용기를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났다. 아, 제가 박수를 쳐요. 네가 친구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때로 아마 배반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 도망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상처받을 것을 마음속에 준비하면서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만나면 종종 그래요. 아니 사랑도 못해본 사람 그럼 말이 안 돼.
청년이라는 게 뭐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지. 내가 남자로서 한 여자를 사랑하고 내가 여자라서 한 남자를 사랑할 줄 아는 것, 거기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겠어요. 네. 상수는 분명히 사랑인데 사랑의 변수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도망갈까? 내가 이 여자를 사랑했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할까? 내가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놓았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조그만 쥐꼬리만한 조그만 것을 나에게 주는 걸 아니까?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랑하려고 할 때 이것이 흔들리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뛰어넘고 내가 사랑하겠다, 이것은 결단이고 이건 도전이고 이건 용기예요. 요사이 젊은 청년들이 사랑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육체적인 쾌락만 잠깐 갖고 그 다음엔 다 포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랑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는 결혼도 하게 되고, 결혼하면서 사랑이 갖고 있는 아픈 거, 슬픈 거, 내가 절망해야 될 것도 깨달으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그 속에서 사랑의 위대성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퍼즐, 퀴즈 이렇게 집어넣듯이 하나씩 하나씩 그걸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놓치고 있어요. 예, 홍가람님 질문한다고 손 들으셨는데.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안 자고 사는 사람은 없죠.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수면욕이나 식욕처럼 그 숭고한 가치인 사랑을 그렇게 만드셨으면 참 쉬웠을 텐데, 그 숭고한 가치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는지. 예. 복잡하죠. 사랑이라는 게 복잡하죠. 왜 복잡하냐면, 잠자는 건 자기 혼자 잠자면 되고, 먹는 건 자기 혼자 먹을 수도 있는데, 네. 사랑은 같이 해야 되거든요. 같이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자유로운 인격적 존재와 나라는 자유로운 인격적 존재가 만나고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나도 나에 대해서 어렵잖아요. 네. 나도 나를 모르잖아요. 나도 나에 대해서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아, 이 못난 놈, 이게 내가 왜 이렇게 행했지? 왜 이런 말을 했지? 그런 것처럼 상대방은 나보다 더 모르거든요. 근데 그 상대방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에로스적 사랑, 오늘 이제 주요 테마인데, 네. 에로스적 사랑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아가페적 사랑도 너무 어렵죠. 네. 뭐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는 그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에로스의 사랑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고, 로마 신화에서는 큐피드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주로 이 성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그래서 흔히 유격적이고 정욕적인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에로스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가장 작은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네. 고대 헬라 세계를 살펴보면 인간의 중요한 덕목으로 에로스적 사랑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냐? 인간이 추구하는 예술의 세계, 또 위대한 사상의 세계를 향해서 마치 소크라테스가 현실에서 이데아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열망, 이것을 에로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꿈과 야망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랑의 모습,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 에로스적 사랑을 갖고 있어요. 네.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나는 이런 존재가 되고 싶다, 나는 인생의 이런 목표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고 싶다, 그랬을 때 그 속에 에로스적 열정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없는 세계 속에서도 이만큼 발전해 온 원동력이 있다고 하면 그 밑바탕에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이 과학 문명과 그다음에 이 AI의
이 빅데이터를 지금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삶의 이게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타난 하나의 인간상이 뭐냐면 호모 사피엔스에서부터 호모 데우스의 인간으로까지의 변화. 호모 데우스가 뭐예요?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적 인간이거든요. 근데 호모 데우스는 신적 인간으로 바뀌어지는 자리까지 갈 수 있을 거다. 굉장한 인간의 교만과 오만함이 들어있는 이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가페의 사랑과 이제 에로스의 사랑을 조금 더 구분할 텐데, 아가페의 사랑은 뭐예요? 또 다른 사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사랑이 이 아가페입니다. 만남과 대면의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 속에 아예 임재하시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본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이게 이제 아가페적 사랑의 특성입니다. 네. 성경에는 에로스라는 이 사랑이 안 나오고요. 아가페가 중심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때 아가페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에로스와 아가페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 이게 어떤 사랑인가, 근데 이 사랑만으로 족한가, 이 사랑을 뛰어넘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떤 사랑을 갖고 내가 부모님을 대하고 내 아내, 내 남편을 대하고 내 자녀를 대하고 내 친구를 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에로스는 사랑의 대상과 목표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아, 너무 멋져. 이건 너무 소중해. 이건 정말 이건 놓치면 안 돼. 그럴 때 사랑하는 것이죠. 예쁘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돈 많기 때문에, 이 사람 권력과 명예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 이게 에로스적 사랑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네. 저 높은 이데아, 높은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열정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근데 아가페는 이게 아주 역전이 돼요. 대상이 사랑스럽지 않은데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서현미님 읽어주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적대자 되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볼품이 없었을 때, 야 이놈은 벌 받아야 돼, 이놈은 야단쳐야 돼, 이놈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당연히 꾸중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인 죄인을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죄인인 나를 사랑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어떤 사람이 많이 나와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당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어린아이들, 또 여성들, 그것도 세상에서 거부당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친구처럼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셨던 것.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취임 설교를 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포로된 자들에게, 내가 눈먼 사람들에게, 내가 눌린 자들에게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취임 설교 속에 나오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어요. 네. 이거는 에로스적 사랑이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점이 우리 기독교 사랑이 갖고 있는 특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끊임없이 자기 만족과 자기 실현을 위한 갈망과 욕구, 이것이 에로스적 사랑의 열정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넌 내 거. 내 자아가 실현돼야 돼. 아니야, 너는 내 소유물이 돼야 돼. 그건 내가 다 가져야 돼. 아, 이 쟁취적 열정을 갖고 있는 갈망과 욕구인 것입니다. 그럼 아가페는 뭘까요? 내 자신의 이익보다 상대방의 고통과 어려움과 상대방이 처하고 있는 그 난처한 상황에 내가 동참하고 싶어하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세상에서 누구를 생각하시면 제일 그래도 이해가 쉬우냐면 엄마 생각하면 제일 이해가 쉽습니다. 아빠 생각하면 거부감 느끼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데 엄마, 아, 어머니라기보다도 엄마. 엄마. 아, 그냥 가서 그냥 투정도 부리고 뭐 화도 좀 내고. 네. 그러면 또 멀어진 것 같았는데 내 새끼 하고 또 끌어안아 주시고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형의 하나의 구체적인 현상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에로스는 그 사랑의 대상을 소유하고 향락하려는 탐욕으로 나타납니다. 상대방이 인격이 아니라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청년들이 왜 연애를 안 하고 육체적인 만남만 자꾸만 하려고 그럴까요? 왜 연애는 하는데 결혼까지는 안 가려고 그럴까요? 인격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탐닉하는 쪽으로 멈춰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연애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나 성적인 욕망은 충족시키려고 곳곳을 향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이게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아가페의 축복은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꼭 인격적으로 대우해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내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 멋진 것 같아요. 강제가 아니라 나의 자유로운 인격을 존중하면서 나를 향해서 초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사랑의 관계는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남편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아내가 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건 안 되죠. 네.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고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도 그렇고 연애 때도 그렇고 친구 때도 그래요. 친구 때도 강한 친구가 약한 친구를 소유적으로 또는 수단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과감하게 난 너하고 친구 안 할 거야 하고 떨어져 나가야 돼. 어디나 인격의 관계는 소중한 것이 뭐냐면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가. 근데 뭐예요? 가끔 연애하다가 무슨 것이 나와요? 폭력적인 것이 나와요. 네. 결혼의 삶에서도 폭력이 나와요. 그건 과감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저항해야 돼. 그건 아니다라고 선언해야 돼. 어느 순간에도 무슨 손찌검이나 폭력에 의해서 상대방을 강제로 제압하고 강제로 물리적으로 폭력을 쓰는 것.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성들이 그런 점에서는 대담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한번 붙잡혔다고 폭력을 사용하는데도 그걸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건 선언해. 이거 아니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 함께 사랑할 수가 없어. 이걸 선언하지 않으면 항상 사람은 어떤 게 있어요? 사랑의 특성이 뭐가 있어요? 소유물로 만들려고 그래. 넌 내 거야. 근데 두 번째 특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두 번째 특성은 뭐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을 수가 있어. 이게 사랑의 두 번째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항상 귀한 존재야. 그래서 내 것 다 줘도 너는 소중한 존재야. 이 사랑의 두 가지의 특성을 놓치면 안 돼요.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좋구나 좋구나. 난 사랑이 많으니까. 이건 바보죠.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너는 내 거니까 나만 사랑해야 돼. 나도 너만 사랑할 거야. 그게 부부의 아름다움이고 연애하는 것의 아름다움인 것이죠. 이런 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만남을 하나님은 귀히 여긴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에로스적 사랑은 끊임없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 높이 올라가려고 그래. 그냥 내가 붙잡고 또 올라가려고 그래. 그래서 치열하죠. 그런 점에서. 근데 아가페의 사랑은 뭐예요? 넉넉해야 아가페의 사랑이 나와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내가 사랑을 이미 맛보아야 아가페 사랑이 가능해요. 아하.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요. 은총의 사랑이죠. 낮은 자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려면 어때요? 내가 어때야 돼요? 내 속에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 우리 예수님이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여러분들이 평생에 주는 자가 되는 게 축복이죠. 네. 주는 자가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풍성해야지 줄 수가 있죠. 아멘. 나는 결핍되어 있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줄 수가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내가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비록 없는 것 같이 여기는 그 순간에도 남을 향해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남을 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 갖고 있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김복규님. 아, 목사님, 아까 얘기하셨을 때 사랑이 억압하거나 폭력을 쓰거나 그런 건 단호하게 노를 할 수 예.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결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둘로 나누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너무 귀한 마음으로 가정을 지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주기적으로 가정 폭력을 당하거나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가정을 지키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 뭐 예. 노라고 하는 게 뭐 이게 안 고쳐지면 내가 당신이랑 갈라서는 것까지 불사하겠다라고 예. 하는 것인지. 근데 사실 부부의 관계는요. 네. 사랑도 필요하고요. 네. 지혜도 필요하고요. 분별력도 필요하고. 네네. 그리고 그 과정들이 중요해요. 한 번으로 모든 게 다 끝나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만약 그런 것이 이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때로는 무슨 폭력이 있어요? 언어 폭력이 있어요. 네. 이 언어 폭력도 대항을 해야 돼요. 아. 그런 얘기하면 내 마음이 아파 하고 선언을 해야 돼요. 네네네. 그런 말을 계속하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만날 수가 없어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이 자기 보호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 가운데, 특별히 여성분들 가운데 그걸 못해요. 아. 이거 아니야. 이거는 내가 철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건 당신이 고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어. 하는 것을 말로 단호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게 반복이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일 문제는 뭐예요? 습관성으로 반복이 되는 거. 언어의 폭력이 습관성으로 반복이 되는 것, 물리적 폭력이 습관성으로 반복이 되는 것, 그건 저항해야 돼. 그리고 그것은 끊어버릴지라도 저항해야 돼. 네. 그러지 않으면 평생 거기에 억눌려 살아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고통받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전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마지막으로 신앙에도 이 에로스와 아가페가 섞여져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갖고 있었던 신앙이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놓치지 않는 신앙이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셔야지 하나님이지 안 들어줘요? 나 하나님 관계 끊을래요 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단순한 기복신앙이 아니라 기복주의적 신앙으로 바뀌어진 거. 네. 그래서 뭔가 받지 않으면 내가 당신 믿을 수 없다고 거절하려고 하는 이 신앙 속에는 뭐가 있어요? 끊임없이 내 것을 붙잡겠다고 하는 에로스적 사랑의 그 모습이 들어가져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으로 어느 날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게 돼요. 이게 에로스적 사랑에서 아가페적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전환되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죠.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면 하나님 중심으로 나와 세상을 보는 신앙,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난데. 그리고 내 친구 얘도 중요한 존재네. 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네. 내게 맡겨진 직업, 내게 맡겨진 삶의 현장, 아 이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줘야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음악을 하든 내가 방송에서 일하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유머를 통해서 마음껏 내 자질을 이렇게 펼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각자 주신 달란트를 갖고 우리가 사는 거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가슴을 펴고 떳떳하게 아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열정을 갖고 그 사랑이 그 사랑은 위로 올라가는 사랑이지만 단순히 에로스적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밑바탕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부딪혀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어떻게 적용할까?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사랑 이게 에로스의 사랑인가 아니면 아가페적 사랑인가? 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 나한테 그렇게 못해? 나 그럼 너 사랑 안 할래?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죠. 그죠? 부부관계도 그럴 때가 있죠. 그쵸? 내가 너한테 뭐 사준 게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이것밖에 나한테 안 해? 아, 너무 마음이 찔립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마만큼이고 새벽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헌금도 얼마만큼 드렸고 하나님 근데 이게 뭐예요?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줘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에로스적 사랑으로 아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사랑하고 친구도 그렇게 사랑한 게 아닐까 그런 아 자성하는 마음이 생겨지죠. 네. 그 다음에 진정한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에로스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네. 그런데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왜? 상대방이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소유적 존재로 자꾸만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적 존재인 아가페적 사랑을 가지면서 그러나 에로스적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내가 가야 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 그래야 진짜 멋지고 어? 담대하고 용기 있고 아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내 인생을 마음껏 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아, 이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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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면서 반성하게 된 게 기도할 때마다 해주세요 해주세요만 그러니까. 한 30년 한 것 같아가지고 아, 나는 언제 그 두 번째 사랑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의 사랑은 가지도 못했고 사실 세 번째 나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하는 그런 거는 뭐 시도도 거의 못해보지 않았나. 저는 오늘 아가페적인 사랑을 느낀 게 우리 보교 씨가 미국 갔다 오시면서 네. 선물을 다 준비하고 이게 아가페적으로 그냥 대가를 원하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왜 위로부터의 사랑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 저런 게 아가페적인 사랑이구나. 아니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달라고 했던 이 기도도 아 이게 에로스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저도 2번은커녕 이 3번까지 가는 길이 참 아직까지는 멀지만 그래도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참된 또 사랑의 의미를 깨달다 보니까 아 내가 정말 그런 진정한 하나님께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또 온전히 내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모르니까 맞아요. 알면 인지하면 기도할 때마다 또 한 번 느끼고 맞아요. 또 사랑을 할 때마다 또 한 번 느끼게 그러니까 네. 네. 그럼 우리 아가페 사랑을 네. 실천하러 또 세상으로 한번 나아갑시다. 나갑시다. 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구약의 선지자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1. 엘리사와 예레미야 2. 모세와 엘리야 3. 이사야와 호세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